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애플워치 스트랩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애플워치를 사고 난 이후로 스트랩들을 여러 가지를 모았는데 정말 타입별로 컬러별로 그때그때 OOTD에 맞춰서 좀 여러 가지 스트랩들을 자주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편인데 이것들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리고 어떨 때 어떤 타입을 쓰는 게 좀 더 좋을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실리콘 타입의 스트랩들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얇은 줄,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도톰한 두꺼운 그런 타입의 스트랩을 두 가지 다 갖고 있는데 먼저 이 두꺼운 타입의 실리콘 스트랩을 보여드리자면 얘네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소프트한 타입의 컬러들을 제가 주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막 엄청 손이 가진 않지만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가끔 가다가 기분 전환 식으로 많이 착용하는 편인데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이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화이트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이트 컬러에 그레이 한 방울 들어간 완전 화이트인 컬러보다는 조금 더 때도 덜 타고 색깔이 너무 쨍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두꺼운 타입의 실리콘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알리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알리에서 2,000원에서 3,000원대 정도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핑크 컬러는 엄청 맑은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너무 화이티하진 않아서 저도 이것도 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좀 딸기우유 빛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러. 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옷이랑도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그런 좀 소라빛 컬러의 제품인데 이 실리콘 재질의 특징이 너무 쨍한 느낌보다는 이런 맑은 컬러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뮤트뮤트한 소프트한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실리콘 재질로 사봤어요. 이건 또 제가 색깔별로 여러 가지를 샀던 이유가 일단 가격이 2, 3천원대로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저렴하기도 하고 제품을 실제로 받았을 때 좀 퀄리티가 낮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뭐 정품이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지만 저는 실리콘 타입의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자주 바꿔가면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컬러별로 한번 구매를 했었어요. 다음은 얇은 실리콘 스트랩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한두 가지 더 구매를 했었는데 하나는 연결하는 이쪽 부분이 망가져서 버렸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보시면 여기가 다 일어나거든요. 실리콘을 오래 쓰면은 저렴한 실리콘 스트랩을 사면 이렇게 다 일어나요. 이래서 실리콘 스트랩은 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게 너무 지저분해서 두 가지는 버렸고 이렇게 네 가지 남았어요. 이 제품은 제가 애플워치 언박싱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미드나잇 네이비 컬러랑 이 밀크티 컬러였나? 이거를 두 가지 샀었는데 밀크티 컬러는 꽤 많이 써서 살짝은 때가 탔지만 이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 피부랑도 그렇게 이질감 있는 그런 컬러가 아니라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전에 샀던 미드나잇 블루는 그게 여기 부분이 갑자기 팅 하고 날아가서 그거는 버렸어요.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제가 알리에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알리 제품이라 그냥 빨리 쓰고 빨리 버려야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진짜 퀄리티도 너무 좋고 이런 데가 빨리 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좀 쿨톤 같은 회색 컬러도 사고 싶어서 이것도 샀는데 이거는 그레이 컬러인데 또 굉장히 소프트하고 약간은 웜한 느낌도 드는 그런 그레이 컬러라서 요거는 아무 때나 쓰기 좋겠다 싶어서 한번 구매를 했고요. 저는 실제로는 제일 잘 쓰는 거는 요 두 가지 컬러입니다. 때도 잘 안 타고 뭔가 먼지 붙어도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요 밀크티 컬러 팔았던 지비스토였나? 거기 거는 여기가 막 맨들맨들해지거나 금방 상하진 않았고요. 이쪽 부분이 먼저 팅하고 날아가서 하나 없어진 거 빼고는 요 밀크티 컬러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짧은 게 위로 가게 껴주시고 검정색 점 3개 있는 데를 그 앞면으로 화면 쪽으로 해서 껴주셔야 돼요. 이 제품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거의 끝까지 채우셔서 착용하셔야 되고요. 얇은 제품이라서 그냥 이렇게 맨살에 했을 때 부담 없이 끼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요 스포츠밴드인데요. 제가 이 스포츠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약간 저, 제 기준이지만 모르겠어요. 좀 전자기기에다가 스포츠 타입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요걸 하나만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색깔이 너무 튀는 거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서 화이트에 그레이가 섞인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너무 화이트가 아니라서 때도 덜 탈 것 같고 때타도 좀 그레이 컬러 섞여 있다 보니까 티가 덜 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착용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너무 편한 게 그냥 직지로 되어 있어서 낄 때 너무 편하고요. 스포티한 느낌이라 또 예쁘고 무엇보다 손목 얇으신 분들은 길이 조절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길이 조절하기도 너무 편하게 쭉 당겨서 찍찍이 붙이기만 하면 끝이니까 착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1등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가죽 스트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죽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한테. 가죽 스트랩은 두꺼운 걸로 끼는 게 클래식한 느낌이라서 두꺼운 것들 선호했고 얇은 거는 하나만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얇은 게 하나니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는 이것도 알리로 그때 구매를 했었는데 스티로폼? 텐션감 있는 그런 재질 같더라고요. 안에 좀 쿠션감이 있는 그런 스티로폼 같은 재질? 요거는 좀 저렴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얇아서 저는 이런 느낌이 가장 좋더라고요. 가죽 스트랩의 장점은 정말 시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가죽 스트랩을 진짜 자주 끼는 편인데 정갈한 그런 느낌의 옷을 입을 때는 가죽 스트랩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컬러는 밝은 베이지 컬러인데요. 그냥 아무 때나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 제가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더라도 정말 아무 때나 쓰기 좋은 그런 밝은 베이지 컬러에 좀 화이트 톤 대신해서 끼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가죽 스트랩도 정말 많이 썼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자주 쓰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진짜 아무 옷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베이지 무드나 아니면 아예 시크한 느낌을 낼 때는 이런 토프 컬러로 많이 끼고 있고요. 이 갈색은 무조건 하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죽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알리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더 가격이 있었고 이 세 가지 제품은 좀 더 저렴했어요. 색깔별로 사고 싶어서 이 세 가지는 색깔 때문에 구입을 했었고 이 제품은 그래도 클래식은 좀 좋은 거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뭐 진짜 소가죽이다 라는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이 제품은 구매를 했었어요.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끼는데 저는 이런 너무 튀는 갈색 컬러가 되게 어색하고 안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아니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껴도 생각보다 진짜 다 잘 어울려서 뭔가 청바지 같은 느낌? 정말 기본템으로 이 제품은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딱 봐도 많이 낀 게 느껴지는 게 굽어있죠. 진짜 자주 껴서 이거는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살짝 아주 미세하게 조금 두꺼운 편에 속하고요. 저는 오래 낀 것 치고는 굉장히 주름도 많이 안 생기고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옷 위에다 해도 이쁘고 이거는 그냥 팔목에다 해도 이쁘더라고요. 아 대신에 저한테는 살짝은 헐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붉게 느껴진다 할 때는 이 제품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훨씬 더 좀 그레이시한 느낌이 많이 도는 그런 토프 컬러예요. 이거는 아까 썼던 제품보다는 확실히 좀 더 얇고 얘는 소가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해서 그런지 이런 데가 약간 울룩불룩한 느낌? 얘도 진짜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제품. 저는 이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토프 컬러를 추천하는 그런 후기 같은 걸 보고 저도 토프 컬러 사봤는데 이거 정말 잘 쓰게 되더라고요. 검은색 옷 입었을 때 실버 종류보다는 가죽을 끼고 싶다 할 때 저는 토프 컬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요 아까 소가죽이라 했던 요 제품이랑 요거랑 이 옆에 두께를 비교를 해보면 미세하게 얇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 애플워치 실버를 사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런 연결하는 부분이 다 실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애플워치 실버랑 매치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요. 이것도 약간은 여유로운데 딱 예쁘게 낄 수 있어요. 저는 시계를 꼈다 하는 느낌은 가죽 스트랩이 가장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스트랩 중에 어떤 컬러를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약간 붉은 톤의 갈색
요 토프 컬러 정말 유용하겠으니까 요 두 가지는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진한 브라운 컬러랑 이 네이비 컬러가 있는데 요 네이비 컬러는 좀 무늬가 있어요. 뱀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처럼 가죽 모양이 있는데 근데 조금 눈에 띄긴 하지만 요것도 되게 잘 쓰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 좀 확실히 가죽 느낌이 전혀 없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것까지도 잘 쓰긴 하거든요. 요 진갈색에 요 제품 밤색 컬러 요것도 잘 쓰는데 요거는 미세하게 또 다른 애들보다 얇고 옆에 두께도 조금 얇아요. 요것도 은근 손이 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 앞에 토프 컬러랑 이 갈색 컬러가 워낙 예쁘고 잘 쓰다 보니까 얘는 조금 뒷전이지만 요 컬러도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여러분 빼실 때는 여기 가운데 버튼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면서 빼시면은 그냥 잘 빠져요. 네, 마지막으로 체인 스트랩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체인 스트랩도 이렇게 얇은 체인 스트랩들이 있고 이런 두꺼운 스트랩이 있는데 저는 두꺼운 스트랩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두꺼운 체인 스트랩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기본 체인 스트랩이고 이거는 밀레니어 루프. 일단은 이것도 스포츠 밴드는 좀 찍찍이라서 빨리 붙잖아요. 밀레니어 루프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길이 조절도 정말 쉽고 낄 때도 정말 쉬워요. 저는 확실히 체인 스트랩을 가장 선호하는데 이런 체인 스트랩이 전자기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메탈 시계를 차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서 저는 이 체인 스트랩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거는 두께감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고 예뻐요. 저는 이게 착용하는 게 정말 쉬워서 요 밀레니어 루프를 좀 여러 종류를 샀었는데 밀레니어 루프가 니트나 요런 제품들은 낑기기는 쉬워요. 근데 저는 그냥 맨살에 꼈을 때 뭐 살이 찝힌다거나 낑긴 적은 거의 없어서 그런 불편함은 느낀 적이 없는데 밀레니어 루프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니트 소재 같은 그런 뽀송뽀송한 털들은 좀 잘 끼기 마련이니까 그거는 좀 유의하면서 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의 이 체인 스트랩도 껴볼게요. 저는 이 메탈 이 두꺼운 것도 은근 매력 있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이 두꺼운 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실 것 같고 이것도 그 나름의 묵직한 그런 차밍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체인 스트랩은 실버 반지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이런 반지를 낄 때는 아무래도 가죽 스트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요 체인 스트랩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체인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손목에 맞게 줄질을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랩을 다 이미 제 손목에 맞춰서 조절을 해놨는데 이거 조절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목이 한 13c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쪽 다 뭐 3개 이런 식으로 빼면은 얼추 제 손목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얇은 체인 스트랩들을 보여드릴게요. 요 슬림한 밀레니어 루프들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세 가지 색깔을 구매했는데 실버 컬러랑 화이트 컬러랑 요 네이비 컬러를 구매했어요. 제 기억에 요것도 달리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의외로 하얀색 이 화이트 컬러는 이거는 화이트 실버 컬러거든요. 확실히 실버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밝아요. 그냥 얘네 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조금 더 실버스러운? 아예 화이트를 살 게 아니시면 화이트 실버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얇은 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확실히 좀 얇은 거에서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두꺼운 제품은 손목이 뭔가 잡혀 먹히는 것 같고 손목도 좀 무겁게 느껴지고 해서 저는 이렇게 얇은 게 훨씬 더 저한테 잘 어울리고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블랙 컬러도 은근 잘 쓰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네이비처럼 보이는데 블랙 컬러를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제품도 확실히 그 블랙만의 시크한 멋이 있어요. 약간 조금 더 푸른 느낌이 많이 도는 그런 블랙 컬러예요. 정말 어디에나 껴도 정말 예쁜 디자인이라서 또 끼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잘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에 메탈 라인이 이렇게 두 가지. 저는 이상하게 이 제품을 치마 입을 때 자주 끼게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가 멋있다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자주 써요. 저는 겨울이 되고 나서부터는 요 제품이랑 요 제품을 정말 많이 쓰는데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 메탈의 느낌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 묵직한 느낌이 살짝 빠진? 저한테는 딱 데일리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끼는데 일단 제가 메탈 제품들 중에 몇 가지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었고 몇 가지는 한 군데서 전부 다 같이 샀었는데 거기가 인스타에 되게 자주 뜨는데 제가 항상 북마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그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게 좀 괜찮은가 보다 하고 좀 더 유명한 데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번에 한 세네 개 샀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아마 실버 제품일 거예요. 진짜 완전 만족하고 써요. 그리고 어디 상하는 게 없이 아무래도 이 메탈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오래 가기도 하고 가격도 별로 안 비쌌고 구매했던 것 중에 가장 만족했던 거는 가죽 스트랩이랑 요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좀 자주 꼈었는데 요즘에는 요걸 많이 씁니다. 얘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걸어서 똑딱해서 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뭔가 맨살에 꼈을 때 너무 예뻤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나서 그런지 시원한 느낌을 느낄 때가 많아서 저는 여름에 자주 착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 팔목에도 딱 맞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약 한 20개 정도 되는 그런 애플워치 스트랩들을 전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애플워치 스트랩들은 한 80% 이상은 알리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 알리에서 저렴하게 애플워치 스트랩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신 후에 알리에서 구매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